안녕하십니까, 참가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너머의 지구법 학 컨퍼런스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 세션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선김보미 변호사입니다. 지구와 사람은 매년 지구법 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특별히 사단법인 선 10주년을 기념하며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 지구법학회, 지구와 사람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컨퍼런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선은 2015년부터 지구와 사람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강의로 지구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테이블 위 리시버에서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언어로 발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종료 후에는 자리에 리시버를 두고 가주시면 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11월 17일과 11월 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지구법학 교육 사업과 공익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인류세 시대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지구 시스템 이론의 거버넌스와 법의 과제, 지구법학과 인간 너머의 학제 연구를 소개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지구 중심적 교육과 예술의 과제를 두루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과 단편 영화 숲환 프리미어 상영회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컨퍼런스의 키노트 발제를 맡은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님이 부친상으로 인해 컨퍼런스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마리아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컨퍼런스 일정 변동으로 인해 발표자분들과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윤기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윤기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단법인 그 선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이 되어서 어떠한 그뜻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10주년을 기념하면은 기념식을 하고 함께 식사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선의 활동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기후변화 지구법화 관련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10주년은 다른 그 단체의 10주년과 달리 앞으로 우리 지구와 또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 지구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상당히 많은 분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 지구법학계가 또 사단법인 선이 주최하는 그 행사에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가 뭐 저는 좀 잘은 모르는 일이나 12만 5천 년전 마지막 간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래에 가장
무더운 1년이었다라는 보고서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구기온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승하고 있고 극심한 가뭄, 태풍, 폭우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는 게 작품의 현실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실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간 공동체를 넘어 전체 지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는 법,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구법학에 대해서 낯설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 그게 뭐냐라는 정도의 지금 시작 단계이고 그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2013년 법무원의 공익활동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사단법인서는 해왔습니다. 특히 로펌의 공익법인이 한국에서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생태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온 것이 사단법인선의 활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후위기에 관련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이라든지 기후공시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과 청년활동가들의 기후대응활동을 사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선은 법률가들에게도 지구법학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법학자들도 법률가들도 이제는 지구법학이 무엇인가라는 어렴풋한 개념을 눈뜨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프로그램에도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지구법 강좌를 열어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구법학회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흥분됩니다. 사단법인서는 지구법 강좌를 운영하면서 지구와 사람의 임직원들, 지구법 학회와 계속하여 긴밀하게 교류를 해왔으며 항상 그 학회와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구법학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의 성과를 둘러보고 지구 시스템 이론의 거버넌스와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세미나가 또 이 컨퍼런스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윤기원 대표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지구와 사람, 지구법 학회가 긴밀하게 교류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컨퍼런스 현장에 와주셨습니다. 김상엽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저 사실 공부하러 왔는데 뭐 인사 말씀 드리라고 하니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금필 장관님을 수년 전에 평창에서 열렸던 지속가능한 미래 컨퍼런스에서 인사를 드리고 종종 배워왔고요. 이 지구와 사람에 대한 그 열정과 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 장관님 뵈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지구법학회에서 이 펴낸 책도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김항배 교수님과 함께 참여하신 학자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이렇게 목차만 봐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병진 교수님 저를 늘 자주 일깨워 주시는데 얼마 전에 EU 평의회에 다녀오셔서 아주 큰 주목을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SBS에서 미래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미래 한국 리포트를 연작으로 매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발표했던 게 고령화 쇼크, 그러니까 이른바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인구 변화 그게 그렇게 큰 거야,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김근태 장관님이 그걸 참관을 하시고 당장 그날로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구 대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고령화위원회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변화라는 엄청난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의 가버넌스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인구 변화가 정말로 큰 도전이라면 그 정도의 가버넌스가 크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부처의 과, 국 수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에 좀 착점을 하게 됐는데 저는 기후 변화가 사실 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구 구조야 좀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후 변화는 아예 인구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기후변화를 다루는 가버넌스라는 건 사실 그 중요성만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병진 교수님의 지론을 좀 빌리자면 이 롱텀한 도전에 숏텀한 대응을 하는 그런 가버넌스의 불일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국가 가버넌스의 문제고요. 기후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국가 가버넌스 역시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늘 느끼는 탄소중립 위원장으로서도 느끼는 고백이고요. 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의 2009년 열린 이후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올해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회의에도 참석을 할 텐데요. 뭐 파리 기후 협정도 만들고 당사국 총회에서 정말 200개 가까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열심히 협상도 하고 합니다만 사정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기원 대표님께서 사단법인 선 10주년을 기념해서 모두 말씀드릴 때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IPCC에서 내부에서는 사실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후 과학자로서는 굉장한 스캡티시즘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2040년 이내에 1.5도를 돌파해서 뭐 그 이후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6도 뭐 3.2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금세기 말에 1.5도로 이 돌아오는 유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미래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인터가버먼탈 정부와 정부끼리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놓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정상회담을 엮고 몇 가지 합의를 했죠. 그 중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이 들어간 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그 내용은 굉장히 사실 미온적이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의 행동을 시급하게 강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스케일 업, 스피드 업을 모토로 한 그린 빅뱅 서밋을 열었는데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이 특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확충하자. 지금보다 이제 8년도 안 남았죠. 또 하나는 새로운 석탄 발전은 무조건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인도는 쉽게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는 구조가 아니고요. 국가 이익 중심의 가버넌스가 지속되는 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래니터리 시스템, 오늘 이 인간 너머의 지구 법학, 저는 비욘드 휴먼인 줄 알았더니 more than human이라고 더 멋진 표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차원의 가버넌스라는 것이 저는 지금은 학술적인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다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말로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은 이러한 플래니터리 가버넌스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UN 75라고 UN 출범 75년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그룹에 조금 참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구 차원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 그 거기서도 지구의 리걸 퍼스널리티를 부여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간 너머의 지구 법학이 그러한 지구적 논의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모자라고 미흡합니다만 저희 탄노교에서도 오늘 여기서 주시는 레슨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적절한 때에 또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어떤 논의의 장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좌우라는 이념축으로 사안을 많이 바라보는데 이거는 정말 과거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매우 중대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포럼 개최해 주신 것에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김상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단법인 성과 지구와 사람 강금실 이사장님께서 열어주실 예정입니다. 지구의 위기와 통합 생태론적 실천을 주제로 강금실 이사장님의 기조발제를 듣겠습니다. 강금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통해서 그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따뜻한 그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윤기현 법무법인원 대표님 환영사, 또 김상엽 그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의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는 뭐 부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그 법무법인원이 공익활동을 하는 선을 창립하고 지구법학 강좌를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참가자도 다양한 그 학문의 과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다수가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 기조도 법의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 막상 쓰고 보니까 법률가가 많다는 게 지구와 사람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그 해외 연사분들한테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갖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법체계는 굉장히 정교하고 그 아주 탄탄한 근본 규범을 가지고 있죠. 인권, 또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굉장히 잘 갖춰진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반영됐던 것이 하이라이트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 UN이 그 설립된 지 3년 만에 파시즘과의 투쟁 속에서 그 각별히 각성한 생명과 인간 존중에 대한 그 가치가 담긴 세계인권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영사나 축사에서도 많이 말씀 있으셨지만 전 지구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서 2000년대부터 인류세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의 조건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구를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조건을 인간이 바꾸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생명과 인간이 살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류세 논의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인 인류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 논의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 이론이 1945년 그 원자 핵폭발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질시대적인 그 지층에 방사성 낙진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항생제를 많이 만들어서 닭들을 집단 사육하면서 플라스틱 닭뼈와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만들고 이러면서 그런 화석들이 쌓인 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저는 1948년 인류 전체가 그 우리 모두의 새로운 법체계로 정교하고 근본적인 법체계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중대한 공백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와의 관계를 우리 법체계가 놓치고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그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화석 연료, 아까 석탄 폐지도 이제 언급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에너지 전환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방향 전환.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의 그 법의 법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 지구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시스템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좀 어려운 작업에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법이 오히려 그 인류세의 그 위기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법의 그 법인격, 그 법인격을 보면은 인간의 법이죠. 인간 존엄과 기본권을 기본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경제적 자유를도 보장하다 보니까 그 법 주체에서는 개인 인간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많은 조항이 그 체계화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체계는 인간 개인보다는 기업 중심, 경제활동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 중심의 법체계가 그 굉장히 많은 그 확장과 발전, 성장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지금 어떤 그 어두운 이면에 우리가 지금 직면했기 때문에 법의 전환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죠.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제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그 논의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의 그 공백, 우리 법의 결함에서 자연과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지금의 법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에너지나 기술의 전환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마리아 산체스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부친상을 당해서 참석은 못했지만 작년에도 저희 그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이 2016년부터 지구법학을 채택하고 자연의 권리를 전 세계 자연의 권리 운동을 취합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산체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미 그 자연의 권리 운동이 40개 국가가 넘는 데서 헌법 개정도 나오고 민법안도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은 정책적 검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좀 놀라운 숫자인데요. 대체로 그 제주도의 경우는 남방돌고래 이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보존해야 되는 멸종에 보존해야 되는 동물이나 식물도 있지만은 강이나 호수 같은 생태적 단위 중심의 새로운 입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권리 운동도 말하자면은 우리 법의 그 결함을 보존하고자 주체의 확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이 지구법학에서는 자연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접근들이 함께 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와 법 세션이나 비인간 존재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학제 간 연구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구법학에서 2016년에 UN에서는 8개 영역, 그러니까 지구법학을 법에만 그 한정된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 세계를 바꿔나가는 철학이라고 명명하면서 8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 정치, 교육, 예술, 과학, 또 여러 가지 뭐 그 영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존엄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지구나 다른 존재가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그들까지 초대하는 어떤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와 사람은 그 지구법학 중심으로 그 학술을 하면서 예술과 교육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째에는 그 지구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 이미 많은 과학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데 진화를 통해서 왔고 뭐 인류가 어떻게 됐고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논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그 지구 생태권이라는 이 순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예술 작업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인간 너머의 지구 법학은 이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접근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함께 만나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사단법인선 또 특히 법무법인원이 그 지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김상엽 위원장님께 일부러 와서 항상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진짜 함께 그 진지하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함께 연대하고 함께 그 새로운 모색을 해나가는 시작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금실 이사장님의 기조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인간중심적 체제의 결함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연관성, 지구 시스템과 인간의 삶이 불가분적 통일적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 컨퍼런스의 개회사를 맡아주신 법무법인원 윤규원 대표님, 2050 탄소중립 성장 녹색 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기조발제로 컨퍼런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어주신 사단법인선 지구와 사람의 강금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바로 컨퍼런스의 제1부 법률가를 위한 지구법학 세션이 시작됩니다. 1부 진행을 맡아주신 법무법인원 박준우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1부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원 ESG센터의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본 행사 일부 그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일부 주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법률가를 위한 지구법학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선과 지구와 사람, 지구법학회가 함께 2015년부터 진행해온 지구법 강좌를 되돌아보고 한국에서 지구법학의 발전 과정과 지구법학과 연관 또는 지구법학을 활용한 ESG와 기후소송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총 네 분입니다. 첫 번째, 지구법 강좌 전개와 평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실 이유정 변호사님은 사단법인선의 상임이사이자 법무법인원 ESG센터의 공동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젠더법, 헌법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ESG센터의 ESG 중 특히 S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상담센터 용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지구법학계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정혜진 변호사님은 영남일보 기자로 15년 근무하신 뒤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구법센터장으로서 매년 지구법 강좌를 기획하고 연사를 섭외하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법학과 ESG,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실 이영주 변호사님은 법무법인원 ESG센터 소속 파트너 변호사로서 ESG 중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국경세 등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아울러 그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기후소송과 지구법학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실 이재용 교수님입니다. 이재용 교수님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군 법무관으로 공부한 이후에 법관으로 9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6년간 공부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이론과 헌법재판 실무에 대해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헌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그 연사님들의 경력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그 이유정 변호사님의 발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소개받은 이유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법무법인원에서 근무를 하고 또 사단법인 선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예, 사단법인 선이 이제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하게 돼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 사단법인 선은 저희 법무법인원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이고요. 2013년에 설립돼서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의미는 그 앞서서 착한 일을 하고 또 베풀고 개선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선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법률 자문 중에 기후 관련한 법률 자문들인데요. 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뭐 동물해방물결처럼 약간은 좀 생소한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과 순환, 또 재생에너지 기업, 포이엔, 뭐 소셜벤처, 채식한기, 또 다시입대연구소,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또 탄소배출권 기업 에코아이 이런 곳들의 자문 업무를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 변호사들이 같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생태 관련 토론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여기 이제 계신 지구와 사람과 같이 한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제를 보면 기후변화라든가 동물권, 그다음에 자원순환, 또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도 또 개최를 했습니다. 또 사단법인 선에서 했던 생태 환경 관련 행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이제 법무법인 원에서 그 로펌에서는 처음으로 지구의 달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수건 사용하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 활동 누가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샷을 올리고 또 가장 많이 참여한 분에게 뭐 시상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이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 의미 있게 그 전 변호사들과 직원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좀 기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구법 강좌의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라 생각되지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9년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법 강좌가 선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강좌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강금실 이사장님께서 카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 후배 여성 변호사들을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한 게 2013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 이제 분이 쓴 침묵의 봄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생명과 지구에 관한 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명이나 지구와 관련된 논의를 법률에 담아내는 게 굉장히 큰 한계를 느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강금실 이사장님께서 정말 꾸준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 모임을 만들고 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같이 이제 지구와 사람 포럼을 2015년에 만드셨고요. 그때부터 지구법 강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진행했던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나열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네 가지 주제로 강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5년과 2016년에 보시면 뭐 해외 소송 사례라든가 에너지 정책, 또 동물법, 뭐 과학기술과 법 이런 주제로 좀 강의를 해왔고요. 2017년과 18년에는 이제 미세먼지, 또 이제 핵발전, 동물권,
또 생태 위기와 지구법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지구법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019년, 2020년에 지구법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지구법학에 관한 해외 사례도 소개하고 또 사상적인 기원이라든가 아니면 인류세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주제를 보면 뭐 이제 그 조금 더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 그다음에 윤리, 지속가능성 이런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입법과 정책, 소송 실무에서 어떻게 지구법학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진행했던 지구법학, 그 지구법 강좌의 주제인데요.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례를 소개하는 강좌가 소개가 됐고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구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례가 있다라는 자체가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아, 지구법도 생소한데 판례가 이렇게 많아 이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처음에는 에너지 정책이나 동물권처럼 이런 문제에 시작을 했다가 지구법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윤리와 인권과 정의라는 어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구법학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또 입법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소송 실무에서 어떻게 지구법학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참가 인원을 보시면 초기에는 한 30-40명 정도였어요. 30-4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은 한 240분 정도가 됐고요. 강좌가 4개였기 때문에 그 4강좌마다 각각 참여하신 분들 조금씩 달랐는데 평균적으로 한 강좌당 한 15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법률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 다 이제 비용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법조인 이외에도 뭐 학생, 또 교사, 또 뭐 다양한 직업에 계시는 직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구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이 지구법 강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구법학이라는 것이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그 공동체에 속하는 각 성원의 안녕이 그 지구의 안녕에 의지한다는 사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일종의 법 철학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것이 그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이라는 책으로 소개된 게 2016년이거든요.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지구법 논의를 시작을 했고 또 국내 최초로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그 지구와 사람과 이 일을 같이 하게 된 사단법인 선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보면 사실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의 규범 체계이고 또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하는 규범 체계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죠. 비인간 존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도 보면 환경 파괴는 경제적인 손해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따질 때 누가 파괴했는가 굉장히 입증도 어렵고요. 손해라는 것도 경제적인 손해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비인간 존재들 자연에 미치는 손해라든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손해 같은 것들은 전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도 굉장히 불분명하죠. 기업과 국가와 개인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외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비인간 존재의 권리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의 집단적인 권리, 자연의 권리는 사실 무시되어 왔고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지구법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구법 강제의 성과는 이렇게 이제 기후 위기나 생태 문명으로 인한 생태 문명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여러 분야의 철학, 또 윤리학, 과학, 경제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해외 판례나 입법을 소개를 해서 국내 소송과 입법에 철학적,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그 재생에너지, 또 자원 재활용, 동물권, 소셜벤처, 기후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을 하고 또 ESG 경영을 고민하는 기업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모색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단법인 선에서 지원했던 이제 몇 개의 기후 소송인데요. 청소년 기후 소송이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선에서 수행 활동 중에 하나이고 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그 정부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폐지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 그 소송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권리가 보면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 멸종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또 쾌적한 환경 조건을 소비하고 있는 성년 세대와 재난적 환경 조건에 직면한 차세대 청소년들 사이의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제기한 소송에서 그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기후변화법이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이제 1990년 대비해서 55% 감축하게 돼 있고 이 목표에 맞춰서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이 국가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기후변화로부터 똑같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기본권 침해가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한국의 기후변화 소송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을 저희들이 이제 소개하는 세미나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기후 불복종 시위 활동가들을 지원한 활동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대기업에 그래서 이제 녹색 경영을 홍보하면서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 활동가들이 이제 그 모순에 대해서 이제 뭐 분노해서 그 회사의 로고에 이제 수성 페인트를 뿌린 이제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고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는데 사단법인 선에 이제 김보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손해금의 입증이 없다라는 이유로 민사 소송은 이제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요. 기후활동가들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은 선고가 됐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상은 법원에서 이런 기후활동가들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기후공시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원고는 그린피스였는데 이 기후공시라는 것이 지금 이제 ESG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인데요. 그 기업이 이제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전략과 이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공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후공시 제도인데. 이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기후공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이 이제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좀 아쉽게도 각하 결정은 받았지만 이 문제 제기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소송이 여러 건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얘기를 좀 하자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법률 이슈를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구법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소송에서 논의된 법적 쟁점들이 그 소송에서는 패소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연구로 이어지고 또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외국에서 나온 판결이나 법이론들이 국내 판결에 또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의 어떤 고리에서 이제 그 기후 소송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판결이 가지는 현실적인 강제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말 살아있는 텍스트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법여성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여성주의 법학의 그 궤적, 전략 이런 것들이 지구법학과 유의미하게 비슷한 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0년대에 법여성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만 해도 젠더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게 굉장히 오래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5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도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의 권리를 법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사이에 일어난 성과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커요. 물론 이제 지구의 어떤 쪽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학교에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여성주의 법학의 전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법 원리와 가치, 그 다음에 실무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성주의적 가치를 반영해서 현실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여성주의 법학의 전략이었고 법에서 소외됐던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호주제도 폐지라든가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이라든가 부성 강제주의 완화 또 성별 정정 허가 또 강간죄 객체나 강간 강제추행죄 판례의 변경도 있었고요. 또 이혼소송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실무가 또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동의 간음이라든가 성적 자기결정권, 2차 피해 이런 것들은 90년대에는 일반 대중들이 전혀 몰랐던 단어인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구법학도 이러한 그 전략처럼 여러 입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빠르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구법학은 근본적인 법체계의 변화, 법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어떤 그 규범체계의 변화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구법학의 과제는 이렇게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많은 비인간 존재들을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의 세계를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법학이 어떻게 발전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주시는 그 지구와 사람, 지구법학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사단법인 선은이 이러한 흐름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유정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구법 강좌 수강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에 이르렀다는 부분, 그런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됐다는 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지구법학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정 변호사께서는 그 제가 20분 정도 발제 시간 요청드렸는데 딱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정혜진 지구법 센터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와 사람에서 지구법 센터를 맡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센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지구법 학회에 총무를 하다가 이제 센터장으로 승진을 하여서 이름만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에서 지구법학의 발전이라는 건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구법학회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앞으로 또 지구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지구법학이라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지구법학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우리 강금식 이사장님께서도 모두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지구법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토마스 베리라는 신부이자 문명사상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토마스 베리는 Earth needs new jurisprudence, 지구는 새로운 법학, 법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권리의 기원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법학의 어떤 처음에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2001년에 이제 토마스 베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강연을 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코마 컬리널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제 환경 쪽으로 생태 이런 쪽으로 헌신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베리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신의 사고가 넓어지고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토마스 베리의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이 와이드 로우라는 책입니다. 지구법학에 관하여서는 어쨌든 이제 변호사가 어쨌든 법을 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정리한 그런 책이 되겠고요. 이제 2002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베리의 어떤 그런 사상과 더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제 지구법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들어지는 에콰도르 헌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도 이러한 이제 자연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하모니 더 네이처라는 프로그램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법학은 이제 2001년에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고 2002년 이러한 책을 거치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이제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구법학의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해주신 강금식 이사장님을 빼고는 시작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15년 1월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럼 지구와 사람이라는 모임이 되었는데요.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 이사장님과 몇몇 또 변호사님과 그리고 우리 지구법학회 회장을 하시는 박태현 교수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와이드로 아까 소개한 2002년에 그 와이드로를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에 포럼 지구와 사람이 발족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토마스 베리 강좌도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지구법학에 대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1년 넘게 이제 그 야생 이제 와이드 로우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이제 다음해인 2016년에 이제 번역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생의 법 그리고 지구법 선언 이게 그 원서의 그 부제목이기도 한데요. Manifesto of Earth Jurisprudence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지구법학을 소개한 뭐 번역서긴 합니다만 최초의 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관련된 책을 공부를 하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The Ecology of Law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학자와 법학자가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리학과 법학이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학자가 이제 정말 생태계의 를 보면서 물리학이 이제 발전한 것과 같이 생태계에도 이러한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체계에서 이제 써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2019년에 또 번역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권의 번역서를 출간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물론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학에 발달하지는 않은 상대였지만 그래도 이제 번역서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대중 교양서로서 지구법학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한번 엮어보자라고 해서 7명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이제 한 챕터씩 나눠 맞는 방식으로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된 이제 번역 출간서가 아니고 한국어로 된 책으로서는 지구 법학을 소개하는 또 최초의 책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게 2020년에 이제 서울대 출판부에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지구 중심주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제목을 지구 법학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지구를 위한 법학 이렇게 조금 더 따듬어서 대중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각 챕터별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일단 지구 법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지구 법학을 소개하는 이제 세 개의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구 법학이라는 그러한 이제 논의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법 체계에서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 2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과 국제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시민법정에 있는 자연의 권리를 소개하였고요. 이제 3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구 법학을 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로서 헌법과 경제법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제 헌법 전공자와 경제학법 경영자 교수님이 계셔서 나름대로로 지금 법학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그런 이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 책을 이제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한 10번 정도의 세미나를 거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외서들을 같이 읽으면서 축적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좀 쉽게 대중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지구 법학이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다 같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요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요 부분을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제 지구법학 총서로 매년 하나씩 내자라고 해서 먼저 그동안 저희들이 공부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구법학의 이론과 전개 그리고 바이오크러시 한국 사회의 사례들 이렇게 이제 오늘의 주제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담은 논문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는 구글 스칼러 구글 학술 검색에서 한국어로 이제 얼스 주리스프루던스라고 치면서 한국어로 된 문헌들을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 넘어 자연의 권리와 지구 법학, 새로운 지구 평화와 DMZ 아젠다,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 법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저희 이제 지구법 지구와 사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논문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 합치면 한 몇십 개 정도로 이제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구법 강좌 대중들에게 또 지구법학을 알리는 강좌로서 우리 앞서 이유정 변호사님께서 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2015년부터 지구법 강좌라는 이름으로 매년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생태 전반에 관하여서 하였습니다. 에너지 위기, 뭐 기후 변화, 뭐 또 사회처분 이런 것들도 그때 화제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그런 생태 문제들에 대하여서 같이 하였고요. 이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5년째인데 명실상부하게 지구법을 주제로 큰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네 개의 강좌를 연속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이제 책을 저희들이 써가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지구법 강좌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유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법 강좌 수강 인원들이 또 세 자리를 넘는 올해는 세 자리를 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술과 관련하여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구법학의 발전에 대하여서 논의를 해보았고요.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같이 또 주최한 그 기관이 UN의 Harmony the Nature라는 기관인데요.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에 UN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구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제 지구법학에 관하여서 다이얼로그를 합니다. 뭐 세계 여러 분들을 모시고 그때 주제를 정하여서 다이얼로그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이 다이얼로그를 포함해서 지구법학의 어떤 그 발전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부터 이제 저희 지구와 사람이 출범하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연례 보고서에도 이제 한 줄씩 들어가게 되어 한국 상황도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강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세계 49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입법 그리고 뭐 또 판결, 전향적인 판결 그리고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N Harmony the Nature와 또 인연을 맺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큰 성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포스터나 책 제목 책을 그냥 이제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호재 교수님 이제 인권에 관하여서 많이 이제 글도 쓰시고 하시는 이제 그런 데서도 어떤 생태와 관련해서 인권 에코사이드라는 그러한 이제 자연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 또 어떻게 이제 인권과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구법학이 중남미에서 이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 연구소들과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학술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요. 아까 또 이유정 변호사님께 소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어떤 뭐 기후 소송이라든지 또 지금 생태법인 제주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생태법인 논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저희들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이제 큰 저희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구글 스칼러에서 Earth Jurisprudence를 이제 넣어서 한국어로 검색되는 결과를 봤는데요. 이제 영어로 검색되는 결과를 보면 이제 굉장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논문과 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지구법학이 소개되고 일단 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지구법 한국에서 지구법학의 발전에 관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저희들이 연구자가 이제 좀 아직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권의 그 번역서를 냈는데 이제 같이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또 총괄하시는 교수님은 이제 한 분이 이제 또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연구자의 풀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들이 지구법학이라는 게 무엇이다, 그리고 뭐 세계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과연 한국식 지구법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지구법학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정립이 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맞는 지구법학의 어떤 그런 이론,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거기에 기초하여서 이제 입법이라든지 또 소송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또 한국 지구법학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가지고 또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그러한 과제에 또 고민을 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정혜진 지구법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발제를 통해서 지구법학이 태동하고 발전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고민사항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지구법센터라는 것이 처음에는 책을 함께 읽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지구법학이라는 책까지 출간을 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국제 컨퍼런스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민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극소수의 연구자, 즉 연구자 풀이 매우 좁아서 좀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좀 지구법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희 유영주 변호사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원의 이영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원의 ESG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단법인 선이라는 10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앞선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지구와 사람 또 그 지구법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은 뭐 듣다가 또 바빠서 못 듣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해서의 고민은 좀 부족했었는데 앞서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어느 지점에서 이 논의들을 따라가고 있었고 한국에서 이 지구법학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결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법학과 ESG 트리플 바텀라인이라는 부제하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구법이라는 거대한 어떤 철학적인 관점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런 흐름 앞에서 ESG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또 어찌 보면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어떤 접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한 ESG 자체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업활동 제반 영역을 두루 다루는 것이고 그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지구법과의 접점을 어떻게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주어진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어떤 지구법의 큰 흐름에서 오늘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ESG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현재 ESG의 환경 분야인 E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를 잠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듯이 오늘 이제 요즘에 ESG에 대해서는 ESG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ESG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SG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SG의 앞단어를, 앞 글자를 따서 저희가 보통 통상 ESG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른 말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그 지속가능 발전법에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 이렇게 이러한 전제하에서 기업이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경영상의 목표 경영상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ESG 때문에 여러 단체나 기관에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면 ESG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어떤 일정한 금전적인 지출이 일어나서 어떤 단체나 기업에게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그동안 재무적으로 건전했는가 매출이 양호했으며 대출은 잘 상환했는가 이런 것들이 담긴 저희가 이제 그걸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이 회사가 미래의 가치가 있구나 성장성이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었죠. 근데 이제 ESG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그 재무제표라는 것 뒤에 한 장에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당장 5년, 10년간의 과거 5년, 10년간의 매출 또는 향후 예상되는 5년, 10년간의 매출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 주체가 기후변화나 또는 인권 이런 ESG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재무적으로 판단한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는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 뒤에 그러한 평가지가 하나 더 붙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ESG라고 말씀드릴 때 비재무적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ESG의 큰 흐름은 이제 그 미국, 유럽 이런 해외에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ESG와 관련해서 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화두는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기후 공시, 자본시장법상 공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회사가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자본시장에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공시가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정보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즉 공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강력합니다. 단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를 부담하는가가 기업의 사업활동 방향 자체를 바꾸고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 이렇게 제시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자발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인 TCFD의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이 TCFD는 거버넌스나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목표 이렇게 크게 큰 틀의 측면에서 네 그룹으로 나누고 회사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우리 사업상의 위험을 이사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이 사회가 그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들을 기업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것에 대한 그 사실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CFD가 사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다른 레벨로 옮겨가기는 했습니다만, 미국 증권거래소의 공시 규칙이나 유럽의 공시 규칙, 또 이제 국제 회계 기준 만드는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서도 모두 이 TCFD 기준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 거래소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 의무화나 이런 부분은 진척이 더딘 편입니다만,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 TCFD 기준을 원용할 수 있도록 참고 가능한 기준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기업의 공시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드는 단체이고 IFRS는 그 기준인데요. IFRS에서 기후 공시 관련 영역인 S2, 요거를 이제 기후 변화 공시 요구 사항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S2를 배포하고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의 일입니다. 국내에서 사실 이른바 저희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에 허용되는 회계 기준은 K-GAAP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K-GAAP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재무 회계 기준을 말하는데요. 이 K-GAAP을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IFRS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IFRS 기준에서 기후 공시 기준, 그러니까 기후 변화 위기와 관련한 회사의 어떤 영향이나 전략, 대응 이런 부분에 관한 공시 기준을 제정해서 배포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FRS S2 기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적용 시기에 유예는 하긴 했지만 스코프 3까지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할 때 스코프 1, 2, 3로 얘기하는데요. 1, 2는 기업의 어떤 직간접적인 배출량을 말하고 3는 공급망과 제품의 소비, 소멸까지 이르는 모든 전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파급력이 큰 굉장히 넓은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SB가 이제 그 지속 가능성 S1, S2, 그러니까 S1이 일반 요구 사항이고 공시 요구 사항이고 S2가 기후 변화 공시 요구 사항인데요. 이걸 최종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EU에서도 뒤이어서 7월에 비슷한 형태의 ESRS라는 공시 사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수자원 및 해양 자원,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이렇게 꼭지를 5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목표, 배출량,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전부 공시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제도에서 공시를 하면서 이러한 공시사항이 회사에 재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같이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 자리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도 올해 3월경에 발표가 돼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에서도 증권신고서나 또는 정기공시 이런 사업보고서에서 기후가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보시면 제도의 도입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고 또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유럽, 그다음에 그 ISSB, 그다음 미국 이런 그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기업이 기후와 관련한 영향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논의는 이제 국제적으로 기업이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이 의무가 되는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의미였는데요. 지금 올해 9월에 이제 또 유의미한 발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는 TNFD 이니셔티브가 지금 한 2-3년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TNFD에서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TNFD에서 최종 권고안을 9월경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권고안이 각국의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의 내용이 이제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구 자체, 자연 자체에 기업의 사업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안을 만들고 있고 그 안이 지금 9월 달에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CFD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TCFD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물리적인 리스크나 전환적인 리스크, 전환적인 리스크라면 이제 기후변화가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전환시켜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오는 리스크를 말하는데요. TCFD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물리적인 리스크나 전환적인 리스크를 다룬다면 TNFD는 자연파괴가 일으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적 리스크를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의 요구 정도가 한 차원 상승하는 단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TCFD를 말씀드렸는데 TCFD가 몇 년에 걸쳐 논의한 것들이 지금 국제 회계 기준 만드는 곳에서 나온 이 S2에 거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TNFD도 몇 년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의무화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큰 활동 주체인 기업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 보고서에 공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TCFD, TNFD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자연자본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이 지구법학과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생물다양성 공시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자연자본이라는 개념이 철학적으로 지구법학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국제적인 얘기를 좀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그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국내적으로는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자세하게 이제 제한된 부분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나 공정위 그리고 금융위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국제적인 기준들, 가이드라인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후공시까지는 아니지만 환경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 사업장별로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 환경정보 공개 자체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단위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사업장별로 지역적인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좀 많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정보 공개 제도를 전부 손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개편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ESG 자체도 결국은 뭐 기업의 어떤 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있어서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ESG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통상 ESG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촉진 법안이라고 해서 올해 9월에 이원욱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SG를 하려면 결국은 환경이나 뭐 인권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ESG 그 기본법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에서는 누가 공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공시를 할 때 공시한 내용을 누가 어떻게 검증된 기관들이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 논의까지는 왔는데 아직 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상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자본시장법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공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자본시장법 159조인데요. 사실 그 앞서 언급이 됐던 기후공시 촉구하는 헌법소원, 안타깝게 이제 각하는 됐습니다만 헌법소원이 이 자본시장 159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 159조에 지금 조금 뭐 글씨가 많고 복잡합니다만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반드시 기업이 공시해야 되는 상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기후공시나 기후 관련 대응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하나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후공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은 각하가 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기후공시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 159조를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5호를 이렇게 바꿔보자.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저기 자본시장법에 추가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박스에 있는 부분도 다른 안들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실에서 또는 토론회에서 이런 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안 같은 경우는 가장 근거 규정만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정하자 뭐 이런 논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자본시장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기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5호와 방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자본시장법 제5호와 6호를 159조를 이렇게 바꾸자. 기후에 조금 포커스한 그런 안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자 이런 내용으로 집어넣자는 안들입니다. 만약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기업의 그 사업보고서를 그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한 몇 페이지를 차지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사업보고서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없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왼쪽에 이제 그 왼쪽에 작은 박스에 보시면 5호와 6호 중에서 6호를 보시면 기후 전략이라고 칭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Say on Climate이라는 제도를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서 도입하자는 의견인데요. Say on Climate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주총에서 연례 행사로 주주의 그 경영진이 기후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설명하고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분량의 제한이 있어서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 왼쪽에 있는 작은 박스의 경우에는 그런 논의를 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제 금융위가 사실 지금 3차까지 로드맵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ESG 공시를 도입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적인 일정표는 어떤가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논의가 지금 3차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공시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조금 한국에 상황은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공정위에서도 이렇게 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환경 문제 다루면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이슈가 다뤄지는데 그린워싱은 이제 결국 소비자를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으로 오인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워싱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심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이 심사 지침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사례를 담아서 개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주 그 빠른 속도로 그 기업의 그 환경 관련 공시 관련해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의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ESG와 지구법학의 접점이라는 게 사실 아주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ESG 영향이 흐름이 거대하게 흐름이 생기면서 적어도 우리 그 자본주의의 가장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참여자인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생물 다양성이나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어떤 최저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두 영역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기업들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주 변호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ESG 기본 개념 그리고 ESG 관련 공시 제도 뭐 해외나 국내 것까지 다 해서 포괄해서 그 이영주 변호사님 인사이트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저희 일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이재용 교수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용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기후수송과 지구법학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20분 있는데 그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유정 상임이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있기는 오른쪽 구석을 잘 보시면 국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랑 우리 헌법재판소가 2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작년에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작년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재판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세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였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기후변화 소송 인용된 것을 독일 재판관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정말로 강조하신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기존의 법리대로 판결을 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판결문을 보면 아주 독창적인 자유권 법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발표의 중심은 우리가 기존의 법리대로 판결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기후변화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법원 내지 재판소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뭔가 입법을 할 때는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기존의 법리랑 접점을 찾지 못하면 재판관님들 귀에 들어갈 수가 없고 판결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7조에 보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8조를 보면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치만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심판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부터 보고 극복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판 대상 첫 번째,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가 국가가 기본권 영역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라는 개념을 조금 가져야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됩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제한, 형성, 보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돼서는 제한과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권에 우리가 이제 환경권이 문제가 되는데 환경권 조문은 저렇게 돼 있고요. 아까 이유정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고 제한, 환경권의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구치소 안전철망 설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치소를 생각해보면 흔히 이렇게 창살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창살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자살을 방지한다, 자살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아주 촘촘한 철망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갇혀있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원래 바람도 잘 들어오고 햇빛도 잘 통했는데 이놈의 창살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온다, 바람도 안 통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창살을 설치한 것이 국가의 작용입니다. 국가의 작용이 있기 전과 있은 후 양자를 비교해보면 있은 후에 환경권의 보호 영역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작용의 전후를 비교해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 여기선 환경권이 되죠.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줄어드는 경우, 이게 바로 제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심판 대상 첫 번째를 보면 감축 목표를 세웠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감축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런 목표가 없으면 저거보다 더 많이 배출할 건데 그나마 저거라도 세웠기 때문에 저런 식의 심판 대상, 즉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 이런 걸 적은 것은 기본권의 제한, 환경권의 제한이 아니라 환경권의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법학은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죠. 이 구별을 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 특히 심사척도라는 어떻게 하면 위헌이고 어떻게 하면 합헌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데 일단 기본권의 제한이다라고 하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심사척도에 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위헌이 나오기 쉽게 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택하게 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되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라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게 됩니다. 그럼 위헌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인 2030년까지 정한 부분, 이 부분은 기본권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나오기 어려운 심사척도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판 대상 두 번째,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려면 진정 입법 부작이, 부진정 입법 부작이란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 저런 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외부에서 소음을 어느 정도 일으켜도 되는지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원고 청구인은 독서실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독서실을 열었는데 독서실 천장에서 계속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무도 등록을 안 해서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 규칙을 찾아봤더니 실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표는 굉장히 좋은 표지만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투려고 했죠.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왜 실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냐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투는 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왜 이렇게 표를 잘 만들면서 한 칸 더 만들어서 실내 소음에 관한 기준은 안 만들었냐, 즉 표를 만들다 말았냐 이렇게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이것밖에 안 했냐라고 다투는 걸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판 대상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작성하면서 2030년까지는 쓰고
30년 이후는 왜 안 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2030년부터 50년까지는 왜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즉 소송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넣었는데 이게 덴마크 심리학자 루빈의 꽃병이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꽃병으로 보이지만 양쪽을 보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는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고 우리의 소송상 주장의 차이지 거기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그런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독서실 사례인데요. 이 독서실 사례 각하됐습니다. 우리가 법률가들 입장에서 각하됐다면 이제 본안 판단에 안 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건이 종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님들 의견이 6대 3으로 나뉘어서 반대 의견을 굳이 쓰셨죠. 그래서 한쪽은 꽃병이다, 한쪽은 얼굴이다 이렇게 됐는데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적법요건이 통과가 쉽냐 어렵냐로 크게 갈립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가 적법요건을 통과해서 본안으로 가려면 헌법의 명문의 입법 의무가 있거나 또는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독서실을 어떻게 해라 또는 탄소 배출 기준을 어떻게 정해라 이런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각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입법 부작위로 가면 적법요건 통과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본안에 있어서도 두 개가 달라지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로 가면 대신 적법 요건만 통과하면 본안은 또 쉽습니다. 본안 판단 기준은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입법을 안 하기로 했다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본안은 쉬워집니다. 반대로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가면 적법 요건 통과는 어렵지만 본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만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는 기준을 씁니다. 그런데 국가가 최소한도 안 하는 경우는 참 없기 때문에 저 기준을 넘기 어려워서 대부분 합헌으로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진정입법 부작위로 가면 적법요건은 어렵지만 본안은 쉬워지고 부진정입법 부작위로 가면 적법요건은 쉽지만 본안은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심판대상 1이든 2든 간에 특별한 소송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뚫어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저희 발표가 되겠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과 책임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죠. 그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책이 The Idea of Justice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정한 이유의 복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롤스의 정의론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뭔가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뭔가를 도출해내는데 그런 식의 방법만 공정함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수타니파타라는 불교 경전에 나온 예를 드는데 힘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하는 책임 이런 식의 논변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예가 뭐냐 하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 또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내가 거기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이랑 나랑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차이에서 바로 책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생아는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어른은 그 신생아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극대화한 그런 사상가로 한스 요나스를 들 수 있고 우리가 지구법학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사태는 내가 초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런 명제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꾸면 모든 권력은 책임을 수반한다 이런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설령 쿠데타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력을 얻은 이후에는 권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일치가 되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전환해보면 현재와 미래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현재와 미래는 힘의 비대칭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여기에 세대만 붙이면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이런 논리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한스 요나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분이 하셨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5살, 6살 꼬마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명한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제가 정리했듯이 한스 요나스의 이런 책임이론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관님 귀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문에 나올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그것이 이제 지구법학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법요건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정입법부작위로 가면 헌법 해석상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을 할 자기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권을 도출하고 그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까지는 기존의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안정된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리 35조 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 이 얘기까지는 쉽고 성인에 대해서 그걸 보호할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도 쉬운데 이게 미래 세대 자연으로 가서 미래 세대나 자연이 안정된 기후의 삶, 기후에서 삶을 누릴 그런 환경을 보장해줄 국가의 헌법성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 책임이라는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헌법을 읽으면서 이야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돌봄과 배려의 헌법적 의무라는 명제로 만들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헌법을 읽어보면 헌법 전문에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34조 4항에 보면 청소년 복지 향상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35조 1항에는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돌봄과 배려의 헌법적 의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헌법 조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안으로 가면 본안은 이제 심사 척도랑 심사 강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심사 척도라는 것은 합헌이나 위헌이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간다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 같은 것이 이제 심사 척도에 해당이 되고 심사 강도는 그 경계선에선 문제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지의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정리한 걸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기준인데 최소한이면 도대체 얼마나 최소한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 심사 강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심사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겠고 그 주장의 근거를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드릴 마지막 쟁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사 강도를 강화한다라고 할 때 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는 권리 제한이 너무 심하다. 우리 환경권이면 환경권 제한이 너무 심하니까 심사 강도를 강하게 하자. 두 번째는 권리 실현의 사회적 연관성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고 많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입법자의 예측 판단인데 알 수 없는 문제를 입법자가 결정할 때는 입법자한테 재량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반대로 심사 강도를 강화하려면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문제다. 이런 식의 논변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사법부의 전문성이 높으면 입법 재량을 줄이고 사법부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보통 심사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해서 심사 강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네 번째에서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법부의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구금에 관한 사례입니다. 형사 구금, 이런 형사 절차 이런 건 사법부가 전문가니까 입법부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볼 거야. 이게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근데 소수자랑 약자를 보호하는 국면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전문 영역이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라는 건 소수자 약자 보호에 있고 입법부에서 대변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법부에서 대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소수자나 약자 중에 그 뭔가 극단에 서 있는 부분이 태아 미래 세대 자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아나 미래 세대나 자연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의무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심사 강도를 강화해야 된다. 왜? 사법부가 전문가고 거기에 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변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나 지구법학에서 논의되는 미래지향적 책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응용을 해서 더 만든다면 권리 실현의 사회적 연관성이 낮을수록이라는 기존의 심사강도 논의가 있는데 즉 예컨대 재산권 같은 경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엮여 있으니까 입법자에게 재량이 크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의인데 반대로 권리 실현의 자연적 연관성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연적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원의 의무가 크기 때문에 심사 강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변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사회운동이나 입법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칼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하는 국면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연결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전혀 안 될 테니까 아예 그냥 넘기시겠죠. 서면에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을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리랑 연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존의 법리를 정확히 알아야겠고 접점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법리를 넘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관점을 지구법학의 용어가 아니라 기존의 헌법의 용어로 바꿔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요령이나 소송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관해서 제 생각에는 돌봄과 배려라는 것을 헌법적 의무다. 사실 이게 사회국가 원리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정식화되진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심사 척도나 심사 강도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소송 전략을 짜보는 것이 지구법학이랑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소원 관련된 접점을 찾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헌법을 굉장히 쉽고 상세하고 아주 소개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돌봄과 배려가 헌법상 의무다 이런 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1부 행사로 준비했던 네 가지 발제 부분이 모두 마쳤습니다. 1부 행사 마치고 나서 점심식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2부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